평소보다 성나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아, 오늘의 주제, 남자가 설레는 여자의 스킨십. 아주 저에게 적합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. 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지 않아요? 스킨십의 농도랑 남자가 좋아하는 스킨십이랑 약간 비례하는 것 같지 않아요? 농도가 지칠수록 남자는 좋아하는 거. 저는 안 비례한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비례한다. 오늘 팩트체크 끝났네요. 그 정설이네요. 오늘의 사연입니다. 남사친으로 지내던 애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저를 은근슬쩍 여자로 느끼게 하고 싶은데 남자들이 느낄 때 과하지 않으면서 설렐 수 있는 스킨십 같은 게 있을까요? 있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여사친들한테 가끔 당했을 때 설렜다 하는 게 있는데, 팔 치는 거는 많이 하잖아요. 그냥 친, 워낙 친 애들 많으니까. 그러니까. 허벅지를 치는 거예요. 약간 허벅지가 있으면 아 하면서 그냥 여기를 이렇게 여기 이쪽 있지. 내 마음도 이렇게 되는 거지? 이렇게 이거 무조건 설레지 않냐?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. 왜 기분 나빠? 이 새끼 구라요. 이거 아니, 진짜로 100% 구라요. 진짜 좀 날 좀 가식이에요. 날 좀 띄엄띄엄 보나? 나쁠려나? 아니 친구가 막 이렇게 너무 대놓고 이러면 아니 그냥 네가 하면 당연히 아니 아니 여자친구 기분 나쁠 수 있네. 오빠들이 당했었을 때 술했다고. 그 알바하는데 이렇게 포스를 찍고 있었어요. 근데 손님이 술에 취했나 봐. 귓속말로 처음처럼 한 병이요 딱 이러는 거야. 오 막 오 설레고. 아 너무 좋더라고. 약간 설렜어요. 약간 근데. 처음처럼 한 병이에요. 막 약간 침 하실래요? 약간 이런. 아 약간 약간 그런 느낌 있어? 있잖아. 스킨십 어. 중에 장난치다가 약간 귀여운 척하면서 얼굴 이렇게 이렇게 갖다. 약간 이런 거. 아! 그렇다면 보기를 두 가지씩 드릴 테니까 더 설레는 스킨십 1번, 2번 중에 꼽아주시고, 1번 앞머리 정리해주기, 2번 손 크기 비교하자면서 손바닥 터치. 하나 둘 셋. 전 스타일 자체가 약간 좀 낮죠. 마미 스타일이라. 아, 낮은 내가 이렇게 지길 줄 알아.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. 두 번째, 길 걷다가 팔짱 끼기, 길 걷다가 소매 끝이나 옷자락 끝 잡고 가기. 하나 둘 셋. 이왕 할 거 확 들어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더 설레는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우리 사이에 벽이 있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야? 약간 이런 느낌 있죠. 그게 더 설레는 건 설레는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약간 이렇게 하면은 좋으려도 말 것 같아. 그게 원래 약간 뚜뚜르뚜 이거 아니에요? 이거야말로 약간? 아 몰라, 난 이렇게 약간 아, 진도는 빨리 나간다는 마인드? 아니 그 마인드가 아니고 아, 살결은 빨리 만져야 된다는 아니, 마인드? 아니 그 마인드가 아니고 오늘 밤 내가 널 가지겠다는 마인드? 질질 끄는 거 싫어. 세 번째, 갑자기 다가와서 귓속말. 두 번째, 웃으면서 허벅지 터치. 하나 둘 셋. 아, 아까 얘기해가지고 아까 얘기해가지고 또 설명해야 되나 이거 뭐? 네 번째, 몸 좋다면서 그 부위를 터치하는 거. 두 번째, 은근슬쩍 남자 몸을 자기 몸에 닿게 하는 거. 그 어디가 어디가 닿는 거? 그게 중요한 거야. 예를 들어서 오프숄더를 입었으면 어깨나 이런 데가 아 약간 이런 거. 아 나 더워. 아 땀나. 한번 만져봐 이렇게. 아 더워. 열나는 거 한번 만져봐 이런 식으로. 약간 만지게 의도하는. 제 오빠 신다? 이상형 팬티 속에 내 손. 내 팬티 속에 이상형 손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. 아 그쵸 그쵸. 자 하나 둘 셋. 이상형 팬티 속에 내 손을 선택하겠습니다. 남자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맛이 있어야 돼요. 또 리드하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. 또 이분에서 잘 맞네요. 저랑. 아. 그럼 이렇게 여자가 의도가 보이는 스킨십을 했을 때 어떤가요? 저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딱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애가 나한테 스킨십을 갑자기 하면 더 부담스러워서. 그렇지. 더 짜증나죠. 아무렇지도 않는 애가 하면은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있을 것 같아. 약간 근데 평소에 좋던 애가 하면은 오 막 좋을 것 같은데. 남자들도 최악의 스킨십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? 스킨십 중에 최악은 없는 것 같아. 그 약간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제가 뽑겠는데 좋은 것 중에 안 좋은 게 없는데 어떻게 뽑죠? 막 땀 차 있는 겨드랑이에 손 넣고 막 이러고 나 땀 찼다! 일로 와 빵!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러고 이렇게 넣는 거야? 연인 사이에 사람들 있는 데서 스킨십 하는 거. 예를 들어 막 손이 막 자꾸 걸러 간다거나
뭐 거기가 어디예요? 이상형 팬티 속에 내 손이야? 내 팬티 속에 이상형 손이야. 아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 많은 데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면 어때요? 너무 대놓고 하는 건 당연히 싫지 않을까? 너무 막 사람 한복판에서 막 그런 건 안 되죠 당연히. 예의가 아니니까. 근데 이제 몰래 하는 거는 걸릴 듯 말 듯. 참 오늘 재밌네요. 촬영이. 걸릴 듯 말 듯. 근데 사람 많다가 갑자기 없는 순간에 약간 야, 이런 느낌이 약간 있죠. 그럼 공공장소인데 사람이 없으면? 약간 언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긴박함 속에서 스킨십은 진짜 남자를 쓱 끌어올 수 있는 좋은 여자애가 가지고 있는 기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대놓고 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약간 여지를 준다. 쓱 여지를 주는 느낌으로 한 번씩 하면은 남자는 무조건 콕 할 것 같아요. 콕 할 것 같아요. 스킨십을 잘 이용해서 좋아하는 남자를 잘 꾸려보세요. 이건 팩트입니다.